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23장 읽기는 14절까지 읽었지만 전체를 가능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 쫓기고 있죠. 쫓기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쫓긴다는 자체도 광야지만 그는 실제 계속 쫓기다니는 장소가 광야에서 광야로, 굴에서 광야로, 광야로 광야로 쫓기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행을 갔던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경험했던 광야에 서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끝없이 펼쳐진 광야, 벌판 정도가 아니죠, 광야. 저는 짧게 이스라엘에 갔다가 그 광야를 한번 들어가서 서본 적이 있어요. 참 무서워요. 의외로 굉장히 낭만스럽고 경이로울 것 같죠. 그런데 턱 느껴오는 감정이 먼저 어우 무섭다 이런 느낌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내 속의 DNA가 평소에 느끼고 공감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모든 촉각이 새로운 게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 살면서 이 도시 속에서는 전부 다 얼마나 잡음이 많고 소리가 많습니까? 그런 소음에 묻혀 살잖아요. 스마트폰 확인해봐야지, 전화 받아야지, 사람 만나야지, 그 일 처리해야지, 쫓겨다니지, 허겁지겁 이러고 하루 종일 지내요. 그리고 일주일 휙 지나가고 어? 벌써 중순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턱 광야 같은 데 한번 이렇게 던져지듯 한번 서보세요. 평소에 그렇게 분주함 속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각들이 일어나면서 소리도 들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놀래기도 하고 도시 속에서는 뭐 바람이 부는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뜻밖에도 이 광야와 그 광야와 삶, 인생 이 스토리가 뜻밖에 많아요. 그리고 구속의 그림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는 첫 번째 현장도 광야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광야의 경험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어디를 걷게 됩니까? 광야. 무서운 광야를 지나게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하시죠. 하나님 먼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항상 순서가 있어요. 사람을 먼저 준비하세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말벗 하나 만나기 힘든 그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보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도 왕 위에 등극하기 이전에 치열한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면 짧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짐승만 가끔 그르렁거리는 그 무서운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짧은 생애이긴 했으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르시고 나서 당장 일시킨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다가 3년을 집어넣어놔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이클이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도 광야를 만나죠. 여러분 복잡한 도심 속에 있다고 광야가 아닌 거 아니에요? 어쩌면 더 무서운 광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말 건네니 없는 그런 무서운 광야에 던져질 수가 있어요. 아주 외롭죠. 고독하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광야의 경험이 갖는 의미가 뭔가, 항상 우리가 지금 요즘 새벽마다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묵상하는 훈련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묵상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 이 사건과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 되게 힘들었겠다, 이게 초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 이게 우리의 반드시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시각, 자기의 주관, 이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가? 오늘 나에게.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을 늘 1차 문헌으로 대해야지 2차 문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을 1차 문헌으로 대하는 태도와 2차 문헌으로 대하는 태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1차 문헌으로 대하는 태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는 말씀 앞에 선 태도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이 좋을까? 이게 성경을 제2차 문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실수는 설교자들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 간사들 말 안 듣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좋을까?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을 이제 쭉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 그거를 집중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3장을 좀 보십시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앞을 보세요. 이 그일라는 어디에 있는 땅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해가 그려진 요단 줄기를 보면 이 그일라는 사해에서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은 헤렛이라는 숲 속에 숨어 있어요. 헤렛이라는 숲 속에, 유대 땅이죠, 다. 그일라도 유대 땅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정도가 아니죠. 큰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전가를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영원한 이웃이면서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방식이 아주 악질적이에요. 딴 때는 가만둬요. 농사 열심히 지라고 둬요. 그리고 한해 농사 잘 지어서 다 추수해가지고 타작할 때 트럭 갖고 와서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죠. 농부들이 그 열매를 내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뜨거운 여름을 눈물과 고생으로 보냈을까요? 이제 요즘 농촌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밤에 논두렁에다가 트럭 대고 농부들이 다 이렇게 싸놓은 그 소중한 열매들을 싹 쓸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런 나쁜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까? 참 못됐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일라 지역에, 예를 들면 전라도 저 호남 평야에 지금 농사가 잘 돼서 농부들이 이렇게 곡식을 해놨는데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백성들이 마땅히
지금 도망자 다윗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이게 맞아요? 아니면 사울에게 가서 나라에서 좀 도와달라고 마땅히 요청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의 첫 번째 목적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먹고 사는 이유예요. 이거 두 가지가 안 되면 그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공무원일 수 없고 국가의 책임자도 아니죠. 그럼 마땅히 이 백성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지금 사울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누군가 전가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건 무슨 주석이 없어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주석을 봐야 이상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하다. 왜 도망자 지금 다윗한테 이 부탁을 했을까? 여기에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정식 왕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나라,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를 통해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그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것을 제가 좀 중반 부분에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왕국의 실제 실권자인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드러난 나라는 아니지만 장차 이스라엘 한복판에 구현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건 전개를 통해 슬쩍 계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윗이 반응을 합니다. 2절.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 찬양대원들만 2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 부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서 여쭙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는 다윗의 조그마한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앞서 장만해도 다윗이 막 성소에 뛰어들어가지고 허겁지겁 먹을 것좀 달라고 그러고 이 골리앗의 칼을 보고는 이보다 더 지금 귀한 게 없다고 난리를 치고 영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지난 장까지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압 쪽으로도 도망갔다가 블레셋 땅에도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고 이랬던 다윗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헤렛 숲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전가를 받고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다윗의 영성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이 이런 다윗의 회복의 여지를 가능케 했을까요? 무엇이?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어떤 삶이에요? 아무것도 눈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보이지 않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숲에도 들어가 보고, 굴에도 들어가 보지만, 결국 그것이 영구한 피난처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런 시편 37편, 24편, 54편, 이런 훌륭한 시어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후대에 남겼던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물리적인 피난처가 나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 광야의 도망과 방황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굴도 나에게 영구한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캄캄한 숲속도 나에게 영구한 피난처가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다바르,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이 파생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발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오로지 뭘 듣는 훌륭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훌륭한 공간일 수밖에 없어요. 이 도심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철학적 공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끝없이 정막함만이 펼쳐져 있는 그 광야에 툭 홀로 던져졌을 때, 정말 주님밖에는 피난처가 없구나. 그분만이 내 피난처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나락에까지 떨어졌던 그 영성이 서서히 꾸물꾸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 답을 해주세요. 가라. 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다윗을 추종하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우리 청중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예, 저를 보세요. 저는 이 백성들의 이 아우성이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각하,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 몸 하나 숨기기도 바쁜 도망자의 신세인데, 아무리 그일라가 지금 탈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해도 우리가 들고 일어나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면 대번 이것이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알려질 것이고 우리는 노출이 될 텐데, 아주 죽으려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왜 이러십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일어났어요. 3절이 그 말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지금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 전쟁 근거하고 있는 판에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리까 한지라. 여기다가 블레셋을 대고 전쟁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송태근이 같으면 이랬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응답했어. 군대말로 까라면 까. 그랬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말이 많아. 따라와. 따라오기 싫으면 관두고. 이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 혹독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자면 순이 많이 죽었어요. 순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보세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답을 해주세요. 가라. 그리고 블레셋을 너한테 넘길 것이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잘 보세요. 이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이 아둘람굴에 있을 땐 400명이었는데 조금 늘었어요. 200명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함께한 자들이 지금 600명이에요. 다윗의 군사 600명이 그 다윗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보고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섭니다. 이게 참된 소위 말하는 겸손과 섬김을 통한 리더십이에요. 뭐 말이 많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잖아, 따라와,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반대에 부딪힐 때 한 번 더 기도해라. 아멘. 그러면 일이 언제나 정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목숨을 건 추종자가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가 아름답게 일단락을 맺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위험한 신분이지만 그일라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냅니다. 자,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울의 왕국 속에, 이 세상 나라 속에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계시를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것이 정말 그럴까? 한번 우리가 추적을 좀 해보십시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그가 다윗에게로 도망올 때 손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에봇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지금 잘 생각하세요.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 왕국에서 제사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이죠? 예, 이미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취임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아달은 지금 보이지 않는 왕국이지만 감추어진 왕국, 다윗 왕국의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그 여기 이제 하나 마저 구비를 해야 될 직함이 하나 있는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때 누가 다윗의 왕국의 편을 듭니까? 22장을 보세요. 22장 5절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앞을 보실까요?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인가 하면 그가 모압 땅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 모압 땅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도망자 다윗에게로 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갓 선지자의 충고와 조언을 듣고 다윗은 식솔들을 끌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헤렛 수풀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갓 선지자와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은 뭐가 될 사람이죠?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비가 돼야 온전한 나라가 구성이 돼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시작된 나라입니까? 감추인 나라입니까? 감추어진 나라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보이는 나라의 권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볼까요? 자, 23장을 보십시다.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이 어떤 사람이 바로 그일라 사람입니다. 잠깐 앞을 보세요. 그일라는 지금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구원받은 도시입니까? 다윗에 의해서 구원받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해요. 세상은 그래요. 늘 속고 속이고 배반과 배반 속에 삽니다. 그게 세상 나라의 속성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나라보다는 보이는 가치를 더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더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도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여기 계속 머물면 자기들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예? 지금 나라의 실권자인 사울이 혈안이 돼서 찾는 도망자예요. 그 도망자가 우리 마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속성이라는 건 그래요. 세상은 언제나 이게 유익이 되냐 유익이 안 되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익이 되냐 아니냐가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고라사 광인이 고침을 받고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전부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로 몰살이 되죠. 그때 마을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아요. 한 사람이 영혼이 온전하게 건강해졌느냐 안 해졌느냐 관심 없어요. 이 사람 더 있다가 마을 돼지 씨 말리겠다 쫓아요. 철저히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은 유익과 반대에 관심 없어요. 이익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도 정말 무너지는 아픔이 사람한테 배반당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철저히 의지했던 형제가 다른 자매와 썸을 타고 죽고 싶은 거죠. 요즘 썸을 탄다 그러더라고요. 썸을.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자, 앞을 보실까요? 이거 지금 제사장 옷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묻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이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하나님께로 집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를 왕답게 만드는 게 우선이었어요. 왕이라는 직함을 주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를 왕으로 결정해놓고 왕다운 왕으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학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혹독한 지독한 2중 3중 겹겹이 광야에 내가 던져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기억하기도 싫었던 시간들이 나중에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는 용도로 내 인생에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제 짧은 인생을 반추해봐도 그때는
그 일이, 그 시간이, 그 현장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훗날 그것이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옳은 제대로 된 사역할 수 있었을까? 끔찍해요. 굉장히 끔찍해요. 그렇다고 지금 뭐 썩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말을 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재밌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너를 넘길 것이다. 하나님이 아리켜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순된 듯 보이죠?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한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안 넘기죠? 하나님이 안 넘겨요. 예, 사람은 배반해서 다윗을 넘길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가르쳐줬을까? 분명 그들이 너 배반한다. 너 넘길 것이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2년 가까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이 길을 막죠. 자기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퍼포먼스를 해줘요. 손을 묶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걸 가르쳐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붙잡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누구의 지시였어요? 성령의 지시였어요. 자기 계획과 의지대로 간 게 아니에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예,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한 겁니다.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면 이런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가르쳐준 겁니다. 자, 여기도 분명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그런데 누가 지금 계속 틀어막고 있죠? 하나님이 이래저래 막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아직도 다윗에게는 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저 높은 왕으로 가는 자리까지 아직도 그에게는 더 많은 헤매임과 하나님만 절박하게 매달리고 바라는 그 영혼의 심령의 훈련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배반을 거듭하게 만들고 쫓기게 만듭니다.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십 광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십 광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재련소란 뜻이 있습니다. 재련소. 재련소가 뭐 하는 데예요? 철을 두들겨서 작품을 만드는 데예요. 유명한 광야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의 그림을 그루터기로 만들 다윗의 왕국의 그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재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번에는 이 십 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또 다윗은 도망다녀요.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자, 이제 조금 정리합시다. 오늘 성경을 잘 쭉 읽다 보면 중요한 대립각이 하나 있어요. 사울은 보이는 왕국입니까? 보이지 않는 왕국입니까? 보이는 왕국이에요. 지금 다윗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장차 도래할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엔게디 광야든지 십 광야의 사람들이든지 또 그일라 사람들이든지 도움을 받고도 계속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울을 의지해요. 도움은 다윗에게 받고도 사울을 의지해요. 그것은 사울을 의지하기 이전에 보이는 것에 더 신뢰와 믿음을 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 아비아달, 갓 선지자, 그와 함께한 원통하고 빚진 자, 눈물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권을 의지합니까? 보이지 않는 정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권, 그 정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던져진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이 분명한 극한 대립의 구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신줄 놓으면 보이는 것이 나를 확실하게 세워줄 것 같고 안전하게 할 것 같고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들이 굴뚝같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보이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죠. 이것이 우리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릴라 사람들처럼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입으로는 감사한데 의도 속에는 배반하여 사울 왕국에다가 다윗을 고발해버리지 않습니까? 뭘 쫓은 겁니까? 명분을 쫓은 겁니다. 이익을 쫓은 겁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속성과 원리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추적하는 사울을 기가 막히게 따돌립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그렇게 사울을 무섭게 추적해서 에워싸고 있는 사울의 군대에게 전령이 하나 찾아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슬렙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잘 보세요. 사울이 다윗의 코앞까지 추적해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어느 군대를 일으켜요?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의 정신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쫓던 행로를 바꾸어서 그만 블레셋을 추적하러 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다윗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이거 다윗이 꾸민 계획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군대도 사용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일한 스펙과 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야 맞습니다. 그분만이 확고한 우리의 피난처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속성과 보이는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늘 세상의 가치는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리고 배반합니다. 거기에 쓴 눈물을 흘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394장 우리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에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 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방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기억하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그 광야는 장차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의 걸음이 되고 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오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자신의 인생과 또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비통함, 슬픔, 부조리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간섭해 주시고 이 일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가 외로워